TV의 TV. 각 게임사마다 게임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내세워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홍보 모델은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인기 온라인 액션 게임 던전 앤 파이터는 최근 화제의 트로트 가요 100세 인생을 패러디한 던파 인생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가수 이해란이 직접 부른 던파 인생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100세 인생을 패러디한 곡인데요. 마창사 업데이트라 못 간다고 전해라, 흑요정 유적지가 딱이라고 전해라 등 다양한 겨울 업데이트 내용으로 재치 있게 개사된 것이 특징입니다. 무겁지 않은 스토리와 아기자기한 재미, 유쾌한 플레이를 즐기는 던파 유저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이해라는 홍보 모델로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육감적인 미녀 NPC가 등장하는 모바일 무협 MMORPG 검의 기업 포 카카오를 각종 모터쇼를 통해 이름을 알린 레이싱 모델 홍지연을 홍보 모델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 모터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홍지연은 175cm의 큰 키에 이기적인 각선미를 뽐내온 레이싱 모델인데요. 우연히 G스타에서 보게 되었는데 딱 검혜경 모델로 욕심이 날 정도로 비현실적인 미모를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또 홍지연 씨만의 미소녀 분위기 자체도 검혜경 캐릭터와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발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협 게임의 특성상 남성이 많기 때문에 유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그래픽에 다양한 팩과 탈것 등 정통 무협 MMORPG의 진수를 보여주는 검의 기업 포 카카오. 남성 유저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 마케팅 시장이 거대해짐에 따라서 유명 탑 배우들이 연이어 홍보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게임과 홍보 모델의 분위기나 컨셉을 맞춰서 광고를 진행한다면 게임과 홍보 모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유저분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임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지난달 23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스타일리쉬 액션 RPG 엘소드의 홍보 모델로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를 발탁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앞으로 CF 및 게임 내 다양한 컨텐츠 등을 통해 엘소드 공식 홍보 모델로 활동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넥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와이스가 출연한 엘소드 CF 영상과 인사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건어 캐릭터 로제로 변신한 멤버들은 조신하고 단아한 외모와 달리 터프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는데요.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으로 젊은 유저층의 성향을 고려해 걸그룹을 내세워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하는 홍보 모델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 게임들, 2016년에도 승승장구하길 바랄게요. 헝그리의 TV